저는 지금 공항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지방에 친정에 내려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중이고, SRT 티켓을 이번에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송정으로 갑니다. 광주 송정. 오랜만에 미키도 보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보낼 생각을 하니 매우 매우 설레이는군요. 우리는 캐리어 하나로 끝냈다. 그치 오빠? 오랜만에 담양에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도착했다. 혼자 후련히 걸어가시는 아버지.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르셔? 원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 집에 거의 도착했군요. 미키가 저를 반겨주시겠군요. 자려나? 미키요! 누나 왔어, 누나! 누나야! 우리 헌바이! 우리 미키! 얼굴 좀 보여줘봐. 우리 미키. 호박고구마네. 어이구. 미끼도 기침하네, 나처럼. 귀여워. 이거.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오메. 귀여워. 호박고구마네, 오늘은. 주머니인가? 주머니. 미키 목말랐어? 물 먹방 ASMR. 엄마 뭐 맛있는 거 했어? 등갈비찜 했어. 기대되는구만. 굉장히 침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 그치? 응. 캐리어 언박싱. 오빠 내가 얼마나 야무지게 싸왔냐면 등갈비? 김치 등갈비인가? 묵은지. 맛있겠다. 오, 비주얼 봐라. 오빠 떡국떡! 엄마 내가 떡국떡 선물 받은 거 보여줄게. 얼마나 귀여운지 봐봐. 뭐 그런 게 있대? 선물 받았는데 먹으려고 가져왔어. 바로 즉석 간을 이거는 곰돌이 모양이고. 근데 그걸 어디에서 만들었대? 몰라,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엄마 떡국 해 먹을 때 쓰라고. 이거는 동전 모양. 나 이제 내 토끼 모양 너무 귀엽지 않아? 아기자기하지. 응. 엄마 우리 뭘로 먹을까? 떡국. 다 넣어서 색색 그냥 오색 저고리로다가.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빠 식사하세요. 아니 갈비찜 비주얼이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다 갈비 뼈 봐봐. 그 뼈 얼른 드세요. 아 좋다. 오랜만에 먹어. 아니 같이 못 참아. 언니 오신 같이 못 참아. 오 좋겠니까. 아니 저 미키 얼굴이 너무 웃기네. 와 근데 이게 아구가 아구냐 그림이? 이거 미키 간식. 봐봐. 갈비찜.
먹지 맛있지 않아? 잘 먹어. 맛있다. 엄마는 이거 양념 사서 만들어? 갈비찜? 내가 하고 그. 뭐 엄마가 해 저기 아까 갈비찜. 아 그게 좀 넣어. 본인이 직접 하는 점. 아, 누르지 배워. 같이? 저걸 좀 넣어야 감질맛이 도나? 기준에 있는 맛이 맛에 그게 안 변해. 근데 아, 그게... 팔아도 될 것 같아. 맞아. 짭조름해. 난 맛있다. 나는 나물 좋아하니까. 어. 근데 오빠는 나물을 안 먹더라? 왜 그래? 뭐 시금치를 그래. 네. 콩나물은 먹잖아. 나 먹지. 다른 거 안 먹어. 왜 저 혼자 말하는 거야? 다 얘기해 보러. 짠! 아버님 숨 많이 나가는데. 아빠 내가 무조건 먼저 보시거나 같이 보셔야겠다. 근데 망고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원래 땅땅해야 되는데.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를? 진짜로 하지. 아빠 원투데이 써는 게 아니야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엄마 근데 이거 좀 살짝 덜 익은 것 같다. 덜 익었어? 아까 소리가. 자 이걸 이렇게 짜 이거 볼집 모양으로 자르고. 뾰로롱.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한쪽씩 먹으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껍질을 벗겨서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뭔지 알지? 아깝더라고. 어? 되게 아까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른 거는 먹고 얘는 이렇게 과즙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니 저쪽 태국이나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나도. 거기 가서 먹는 바나나도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대 과일이 미쳤죠. 아, 네 진짜 수박 그 땡무반. 그 땡무반도 장난 아니고. 수박 있어요? 그러니까 당도가 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맛 자체가 뭔가 종이 달라서 그런 거. 얘가 씨가 엄청 얇네. 그래? 사이즈가 작은 거에 그 맞춰서. 왜냐면 다른 거는 망고 씨가 엄청 통통해. 통통해가지고 그, 아, 알지? 이렇게 두꺼운. 그래. 그 멕시코에 캉쿤이라는 데가 나. 엄마 네. 거기가 신혼여행. 신혼여행이지. 근데 이번에 보스턴 갈 때 다녀들이 캉쿤 갈래? 진짜? 겨울에 먹는 어우 무거워. 겨울에 먹는 뭐, 망고네. 이거 그냥 물이야? 그거 물이야. 나 약 먹었던 거. 이거 갈비 뜯기. 아빠 이거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빠도 먹어봐. 아, 이거, 이거 이걸로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다 뼈라도 맛있다. 맛있다. 갈비랑 뜯어. 갈비를 뜯어. 엄마 이거 두 쪽 드시러 가면 되겠다. 응. 오빠랑 나 내일 갈비 뜯자. 나 이거 하나 먹을게. 응. 오예. 밥 먹고 영화 타임. 소리를 그렇게 크게 키워? 응? 소리 크지 않아?
옹달이. 아침에 유산균을 먹어줍니다. 잘했다. 엄마가 구워줬어. 끌끌끌까. 응? 뜨겁다. 응. 물렁물렁하지. 응. 꿀도 줄까? 맛있는데? 뜨거운 물 한 잔 줄게. 여기 있다, 물. 뜨거운 물. 아침에 뜨거운 물. 알았어. 엄마 오늘 저는 몇 시에 붙일 거야? 나 10시 하자. 그래? 괜찮니? 이제 겉절이를 묻혀봅니다. 오, 엄마 향이 대박이다. 고소하다. 양념장인가? 아, 이거 겉절이 속재료구나. 그럼 저는 계란을 까보도록 할게요. 호박고구마. 엄마가 요리하면 주방에 함께 있어야 하는 그 귀여워. 엄마 쳐다보고 있어. 고소한 참기름 냄새 나면 얘가. 엄마 미키 몸 진짜 크다 근데. 먹세 그냥. 대충 하고 먹세? 응. 오케이. 거품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11시 넘어 일어나신 그. 친정이야. 너 아랑곳하지 않고 11시 일어나는 상남자. 국방이 너무 따뜻해. 어? 너무 따뜻해. 난 저기 잘 못 자. 생각해서 난 먹죠. 아, 그래. 너무 좋아갖고. 엄마 이제 이거 생선전 하고 두부전 할 거야? 응, 두부 하고 그다음에 소금. 하얀 거 먼저 하고 깨끗한 거 부침가루 더러워질까 봐 그러지? 응. 근데 부침가루 좀 좀. 아니야, 새거 있어. 근데 그때 하게. 어. 미키 없어. 항상 여기시잖아. 미키 여기 음식할 때 엄마 옆에. 미키 자리야. 아버님은 무시하죠. 운동 가셨어. 아, 운동 갔다가. 운동 갔다가 떡집에서 떡 픽업하고. 와. 시내를 갔다 오셨나 보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체지방이 많이 나왔다고. 하셔도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빠랑 나랑 둘 다 마른 체형인데. 무슨 운동을 저희 아빠처럼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운동 더 하라고 나와. 아, 걔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그걸로 있잖아. 너무 평가하면 안 돼. 아니, 나 그래가지고 나도 막 조금 놀랬다니까. 근데 나는 사실 인정. 나는 운동 많이 안 하니까. 지유가 묻혀둔 부침가루. 잘 되지? 응. 이 육전 맛있겠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내가 해주는 거? 커피 배달. 소고기. 감사합니다. 어, 재밌었어. 민고기 재밌었어? 먹었어? 식여서 굴, 엄마 굴 들어갔네. 맛있다. 맛있구나. 잠깐 카페 갔다 오겠습니다. OTD. 가자. 우리는 잠깐 카페를 가려고 아이고 나왔어. 저번에 오빠 내가 그 담양에 촬영 갔을 때 프로커피라는 데 갔었거든? 여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프렌치 토스트를 먹자. 너무 좋지. 그 프렌치 토스트가 약간 뭐지? 소금을 찍어 먹는 거였던 것 같거든? 우와. 근데 되게 특이하고 맛있었어. 미쳤네. 거기를 한번 오빠를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고고! 고. 오빠 여기 나 얼마 전에 왔었어. 그 겨울 촬영하러 왔을 때 또 온 거야. 짠. 뭐 먹을 거야? 아 뭐야? 뱅오이. 귀엽지? 그때랑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 지금. 음료 먼저 달라고 했어? 여기가 뭔가 카페가 집이랑 가까우니까 좋아. 그러네. 10분 거리에. 많이 아깝네. 오빠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봐봐. 나 이거 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어. 거기까지 그만해. 네. 나 오늘 집에서 반신욕 할 거야. 커피가 나왔습니다. 나는 아이스 라떼. 감기 걸렸는데 아이스 마시면 안 되는데 계속 아이스만 마셔. 이거는 뜨거워 보이지만 아이스라고. 뭐였지? 한나 라떼? 그때 임대리도 한나 라떼를 마셨었어. 내 기억에. Try. 빨리 리뷰가 궁금해. 마셔봐줘. 네? 맛있다. 맛있어? 나도 마셔야지. 드디어 이게 오빠 겉바 속촉이야. 뭔가 안에 되게 촉촉한데, 근데 되게 이게 너무 묘한 게 얘는 되게 달달하잖아. 근데 이게 소금을 찍으니까 뭔가 단짠인데 단맛에서 극대화되는 느낌. 아주 맛있다고. 그래 보여. 여기 개구리 모양이야. 귀엽지? 어 그러네. 예. 무슨 소금이래? 말돈 소금. 말돈? 말돈 소금은 뭐지? 몰라? 아 근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데? 사실? 뭐?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난 떡 먹었는데. 떡 먹고 원래 명절은 탄수화물이야. 떡 먹고 떡국 먹고 그리고 아까 떡 그 쑥떡 또 먹고 지금 프렌치 토스트 먹잖아. 저녁은 고기 먹을 거야. 엄마 고기 꺼 먹대. 와.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 나 가는 길에 아빠 케이크 좀 사가고. 맑은이 영국에 있는 지역이래. 지역 이름이구나.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왔었던 걸 알아봐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와, 햇빛이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준비해야지. 나 지금 찍고.
오빠 오늘 하늘이 뭔가 청아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금 아빠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저기 카페밀 여기서 조각 케이크를 사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노트북 들고 들어왔는데. 맞아. 하나 남았어. 이거라도 사자, 하나. 꺼내 삼. 어, 쇼케이스 디저트는 꺼내오시면 됩니다. 어. 포장만 요란스러운 작은 조각 케이크를 하나 들고 집에 갈게요. 민망하다. 대기. 우와. 저녁이다. 우리 오늘 고기 먹어? 거의 고기 먹자고. 인생. 냄새가. 근데 나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형님. 우리 모두, 모두 건강하기를. 우리에게 넘버원. 이제 씻어야겠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해야지. 너무 좋다. 아, 개운해. 오늘 반신욕 하고 감기약 먹고 영화 한 편 또 보고 잠에 들 예정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일찍 차례를 지내야 돼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다가 엄마 도와드리고 같이 다 차례 지내고 잠깐 한숨 잤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서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을 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김포공항을 바로 가서 여의도로 갈 예정이에요. 시댁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명절에 친정과 시댁을 가는 건 국룰이니까 오늘 푹 쉬고 내일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야죠. 빨리 보내줘. 지금 밖에 소문했는데. 아빠. 응? 아니 다 끝난 게 너무 웃기잖아. 아 늦잠 자서 차례를 못 지냈네. 응? 조상님이 노여워 하시는 거 아니야? 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노여워 하시겠는데? 정 대표 상황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쩝. 왜 또 기분이 안 좋아? 응? 왜, 왜? 미키야.
여기 됐다. 어디? 무슨 색깔이지? 갈색. 귀여워. 그네. 지내지 않은 차례를 마무리하고 떡국을 먹을 거예요. 곰돌이 떡국. 짠. 우리 셋만 마시네. 아무래도 못하는데. 맛있겠는데? 아니 먹고 또 먹고네.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사내심이 사내심. 맛있겠다.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 아, 너무 잘 먹고 왔네. 그래서 먹어. 아니 근데 생선이 굴비가 엄청 크네. 여의도랑 굴비는 이번에 더 클 거야. 시댁으로 보내드린 거? 와. 그냥 우리 걱정. 뭐야? 아, 저희 아까 나눠서. 우리는 우리가 지저리하면서. 엄마, 우리 세뱃돈 아니 세배도 안 했는데. 세배는. 이따가 세배. 하지 마, 하지 마. 뭘? 아, 미키 반씩. 차례도 안 지내고. 싫어 안 해. 잠만 자고. 싫은 사람이야.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에? 에이, 뭐 그런 말. 진짜로. 아무것도 본인 덕분에 편하게 와가지고. 응? 응?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와준 거 해도 고마워. 난, 고구마예요, 어머니? 응, 고구마 좋아해. 응. 우와. 고구마니?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그치. 잘하라고, 김서방.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젊은 사람이 나하고 동행만 해줘도 고맙다. 꽁치로 가잖아. 젊은 사람이 나 따라와주면 고맙다니까. 아유, 세상에. 야 누가 나는 나도 근데 늙은 사람 어디 다니지? 5시 반 김포행. 아직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음료를 시켜 먹어봅니다. 토마토 주스 마셔야지. 8708편입니다. 먼저 항공기 연결 관계로 탑승이 지연된 점 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Also, please fasten your seatbelt and switch all electronic devices to fly mode. Also, keep bags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